서프라이즈! 어마어마한 분들과 함께 날아온 보민 예은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바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세븐틴입니다. 우리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레전드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기다리셨을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정규 3집 앨범 언어드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这次我们 세븐틴 带着我们的 주우다 페어 回归了, 希望你们喜欢, 谢谢. Yeah, our new album just dropped. Make sure to check it out and show us a lot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guys. Wow, thank you guys. 네, 신곡 독 제가 들어봤는데 엄청난 곡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떤 곡인지 곡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신곡 타이틀곡 독은요, 저희 세븐틴의 내면의 두려움을 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곡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저는 이번 곡의 포인트 안무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우리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5, 6, 7, 8 넌 내 기억을 지워야 돼. I'm poison, I know I can't take it no more. 그리고 세븐틴에게 축하할 일이 또 있다고 해요. 앨범 발매 4일 만에 무려 500,000을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죠? 아, 네, 저희도 소식을 접하고 되게 놀랐었는데요. 이 결과는 다 캐럿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 활동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네, 오늘 무려 64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세븐틴 축하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자 생각하는 여기에 집중하면 세븐틴의 무대를 더 즐길 수 있다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승전결이 살아있는 저희의 감정 연기와 또 표정 연기, 눈빛이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가 살아있는 경이로운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멤버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독의 가사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기억을 지워야 돼, poison. 네, 그렇다면 세븐틴의 중독성 강한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오호. 네, 흘러나오는 섹시미. 네, 세븐틴의 독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려.